세계사에서 한국전쟁은 무엇일까?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 일어난 소규모 전쟁에 불과했을까?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으며 혹독한 추위와 지칠 줄 모르는 적에 맞서야 했던 처절한 전쟁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당시 참전 군인들의 눈으로 한국 전쟁을 바라보려고 한다. 여러분은 공포와 혼란, 피가 뒤범벅된 진짜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 내 많은 화면들은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그럼 냉전의 첫 번째 화약고 한반도로 가보자. 1950년 4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두 달 전인 이때, 한반도에는 이미 전쟁의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다. 남한의 한 사진사가 촬영한 이 처형 장면은 전쟁으로 치닫고 있던 남한과 북한의 대치 상황을 보여준다. 처형당하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남한과 북한은 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싹트기 시작한 둘의 긴장관계는 당시 거의 폭발 직전이었다. 한국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불리지만 실제 자연 환경은 험하고 과거 역사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한국이 위치한 한반도는 북태평양의 조그만 반도로 미국에서 만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특이한 점은 주변에 러시아와 중국, 일본, 세 강국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한반도는 주변 강국들의 힘겨루기 장소가 돼 잠시도 편할 틈이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서 막 벗어난 상태였다.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의 일본군을 공략하기 위해 각각 남쪽과 북쪽에서 진격해 들어가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미군과 소련군은 대략 한반도의 중간인 북위 38도선에서 만나게 됐다. 그리고 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기로 한다. 소련은 38선의 위쪽인 북한을, 미국은 아래쪽인 남한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후 1947년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할 때 남한과 북한에는 전혀 다른 정부가 들어섰다. 북한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이란 공산정권이, 남한엔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상대를 없애려고 했다. 대립은 격화됐고 38선 부근에서는 이미 수차례 교전이 벌어졌다. 이 작은 반도는 두 개의 정부가 양립하기엔 비좁았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38선을 넘어 남한을 침략한다. 이전의 소규모 교전과는 차원이 다른 전면전이었다. 13만 5천 명에 달하는 북한의 인민군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거침없이 남쪽으로 진격했다. 수적으로나 장비면에서 열세였던 남한의 국군은 저항다운 저항 한 번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당시 남한의 전투력 열세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한국 전쟁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북침을 주장했다. 이에 미국은 아예 국군의 전력 증강을 막았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전략이 남한을 위험에 빠뜨린 꼴이 됐다.
남한은 거의 맨손으로 북한의 탱크와 엄청난 화력에 맞서야 했다. 결국 전쟁 발발 이틀 만에 38선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이 북한에게 넘어가고 만다. 겁에 질린 서울 사람들은 피난을 떠나기 시작했다.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이들 피난민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러나 북한 인민군의 남하를 두려워한 국군이 한강 다리를 폭파시킨다. 한강 다리가 폭파되는 순간 다리를 건너고 있던 수백 명의 피난민은 거의 대부분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은 피난길이 막히는 신세가 됐다. 서울이 함락됐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남한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북한은 자신들이 남침할 경우 미국이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벌어지자 미국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남한이 공산 정권에 넘어가면 다음은 일본 차례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여론이 들끓자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우선 해공군력을 이용해 북한군을 격퇴하라고 명령한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아주 먼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일은 온 미국민들에게 중요합니다. 이번 북한의 침략은 모든 자유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런 행위는 인류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유국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도전은 어디까지나 정면 도전으로 미국도 정면으로 대처할 겁니다. 미 공군은 출격한 첫날 북한 전투기 6대를 격추시키는 성과를 올린다. 한편 미 해군은 북한의 해안선에 폭격을 가했다. 그러나 정작 지상의 북한군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해결책으로 핵폭탄을 투하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이미 핵폭탄을 보유한 소련과 충돌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게 뻔했다. 결국 지상군을 투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에 국제경찰로서 북한을 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엔이 무법적인 침략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이 조치에 전 세계의 자유국가들이 즉각적으로 호응할 때 국가 간의 체계를 세우려는 인류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유엔군의 핵심은 미군이 맡았다. 그러나 1950년 미 군사력은 걱정스러울 만큼 약한 상태였다. 예산은 1945년의 10분의 1 정도였고 특히 극동아시아에 배치된 미군은 극소수였다. 당시 남아있던 미 군사력은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거의 집중돼 있었다. 극동군 총사령관이자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맥아더 장군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됨으로써 자신의 군사적 능력을 보여줘야 했다. 제일 먼저 급파된 스미스 중령의 특수임무 부대는 급박한 전쟁 상황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7월 초 스미스 특수임무 부대는 오산 부근에서 남쪽으로 진격하는 북한군을 발견했다. 즉시 산속에 숨었다가 북한군이 다가오자 가지고 있던 모든 화력을 동원해 저지 작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한군의 탱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겨우 넉 대만 파괴했을 뿐 나머지 33대는 미군의 저지선을 뚫고 난파했다. 말하자면 미군은 적진 한가운데 남겨진 꼴이 됐고
죽을 힘을 다해 빠져나와야 했다. 부대원들의 시체가 사방에 나뒹굴었고 부하 한 명이 복부에 총을 맞았죠. 그 친구가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뿐이었어요. 이상 스미스 부대 대의 중이었습니다. 이 오산 전투를 통해 유엔군의 임무가 단순한 국제경찰이 아니라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뒤이어 몇 주 동안 미 제8군 소속의 지원부대가 도착했지만 손바닥으로 강물을 막는 격이었다. 북한은 부산 근처까지 진격해 내려왔고 유엔군은 조금만 더 밀리면 바다로 뛰어들어야 할 형편이었다. 당시 유엔군의 전략은 북한군을 상대로 지연작전을 펴는 것이었다. 남진 속도를 둔화시키고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계속해서 북한군에게 밀려 후퇴를 거듭했다. 7월 20일 결국 금강전선마저 무너지고 남한은 한쪽 구석에 몰리게 됐다. 누가 봐도 유엔군의 참담한 패배였다. 1950년 8월 유엔군은 궁지에 몰렸다. 한반도 최남단 부산에서 불과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밀려난 것이다. 이제 부산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는 낙동강으로 이 방어선마저 무너지면 끝장이었다. 유엔군의 낙동강 방어선은 불안정했다. 미식 축구장 100개 정도의 전선을 방어하려면 3,600명의 사단 병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낙동강 전선은 150개의 미식 축구장을 몇 개 대대가 지키는 격이었다. 수적 열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닥에 떨어진 사기였다. 유엔군은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치열한 전투 현장에 투입돼 상당수가 전장 공포 증세마저 보였다. 화가 난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이런 사실을 맥아더 총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했다. 워커 중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패튼의 휘하에서 활약한 철두철미한 군인이었다. 그는 7월 29일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여기서 더 후퇴하면 장례식을 치러주겠다고 말했다. 사방에 적들이 깔린 상태에서 워커 중장의 부대가 한 가닥 희망을 거는 것은 우세한 화력이었다. 낙동강 방어선의 서남부에서 미 8군 25사단이 반격을 시도하는 동안 콜세어 전폭기가 북한군에 폭격을 가하며 적의 보급로를 파괴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미군 지원 포병 대대가 북한 인민군의 공격을 받는다. 피아가 뒤섞인 상황에서 미 포병 대대는 무참하게 당하고 만다. 이 전투로 미 포병 대대는 모든 장비를 잃었고 수백 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 서남부 반격 작전은 실패했다. 한편 이보다 조금 상류 쪽에서는 북한군이 낙동강 방어선의 빈틈을 발견하고 공격을 개시했다. 밤사이 낙동강을 건넌 북한군은 이름 없는 능선을 점령하는데 이 능선을 통해 곧바로 부산으로 진격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미군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2주 동안 치열한 전투가 전개됐다. 얼마나 치열했던지 어떤 고지는 미군과 북한군이 서로 10여 차례씩 번갈아가며 차지할 정도였다. 그 사이 북한군에 대한 공습은 계속됐다. 총격전이 끝나면 아군 전폭기의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북한군은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는 우리 귀에도 들릴 정도였죠. 비중대 플로이드 애킨스였습니다. 마침내 낙동강을 건너왔던 북한군을 격퇴시킬 수 있었다. 해전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의 공세를 막은 것이다. 8월 중순, 유엔군은 효과적인 지상전 수행이 가능한 만큼의 병력을 보충할 수 있게 됐다. 부산항을 통해 프랑스, 터키, 태국, 에티오피아의 지원군이 도착했고, 특히 영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영연방 국가에서 많은 지원군이 도착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엔 너무 어렸고 이제 활약할 나이가 된 젊은이들이었다. 그런데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다. 특히 미군들은 자신감이 지나쳐 보일 정도였다. 부산은 마치 대학생들의 동창회 날 같았습니다. 들뜬 분위기였죠. 주눅든 모습은 없고 다들 당당했어요. 마치 걱정하지 마, 우린 미 해병대야 라는 것 같았죠. 탐 깊은 소위였습니다. 새로 도착한 미군들 중에는 흑인 신병들도 많았다. 이 흑인 신병들은 미군 역사상 처음으로 백인들과 한 부대에서 전투에 참가하게 됐다. 한국 전쟁 이전까지 미군은 흑인과 백인이 다른 부대에 소속돼 있었지만 급하게 병력을 배치하면서 흑백 혼합 부대가 탄생하게 됐다. 전쟁터에서 피부색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들은 전투 중에도, 휴식 중에도 잘 뭉쳤다. 8월 공세에 실패한 북한군은 9월 1일 다시 낙동강 방어선 전역에 걸쳐 대공세를 시작한다. 그러나 북한군은 지칠 대로 지친 데다 보급로가 차단돼 공세를 오래 유지할 수 없었다.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내 유엔군이 반격을 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 반격의 장소는 맥아더 총사령관이 알고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맥아더 장군은 대반격의 지점으로 인천항을 점찍고 있었다. 인천항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로 교통과 보급의 주요 거점이었다. 그러나 인천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적진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소수간만의 차이가 1km나 됐다. 게다가 항공 정찰 결과 북한군이 인천항을 철통같이 경계하고 있었다.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해군과 해병대 장성들은 맥아더의 인천 상륙 작전에 반대했다. 그러나 맥아더의 의지는 단호했다. 이 작전의 타당성에 대해 나는 추호의 의심도 없으며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또 한 발 더 나아가 이것이야말로 적으로부터 주도권을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며 결정타를 입힐 수 있는 기회다. 인천항 점령은 북한군에게 정신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반면 유엔군에게는 사기를 높이고 전쟁의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했다. 또 인접한 김포 비행장과 40km 거리의 서울을 공략하기도 적당했다. 그러나 좁은 해안에 상륙해 곧바로 도시를 공략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작전이었다. 작전이 성공하려면 보통 군대로는 어림없었다. 맥아더 총사령관은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 제10군단을 편성한다. 육군과 해병대, 해군으로 구성된 이 군단은 부산을 떠나 인천으로 향했다. 한 참전 군인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부산항을 떠나자마자 인천항의 조수간만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수간만의 차가 큰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긴 처음이었죠. 또 그런 대규모 상륙 작전도 처음이었고요.
9월 15일 새벽이 밝아오는데 만만치 않을 거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 해군 소속 조지 길먼 소위였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전략을 짜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썰물일 때 수심이 너무 얕아서 대형 군함의 기동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륙 작전을 밀물 시간에 맞춰 두 단계로 나눠야 했다. 아침 밀물 시간에 인천항 입구에 위치한 월미도를 확보한 다음 저녁 밀물 시간에 인천항을 공략하기로 했다. 작전 개시 닷새 전 월미도에 폭격을 가해 적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틀 전 상륙정이 합류했다. 드디어 9월 15일 새벽 미 10군단은 월미도 공략에 들어갔다. 월미도에 북한군은 방심하고 있다가 사상자를 320명이나 내고 섬에서 후퇴했다. 미군은 전사자는 한 명도 없이 부상자만 20명이었다. 월미도 점령 후 다음 밀물까지 11시간 동안 10군단의 보병들은 휴식을 취했고 코세어 전폭기들은 인천 시가지에 융단 폭격을 해댔다. 다음은 당시 월미도에서 공습을 지켜본 잭 시걸 기자의 라디오 방송 내용이다. 코세어 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쏜살같이 날아다니네요. 폭발음 들리십니까? 두 번 울리죠? 세상에, 어느새 저쪽 산까지 가서 한 방 먹이고 다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어둠이 깔리자 본격적인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됐다. 상륙 목표 지점은 인천 시가지와 가까운 레드비치와 남쪽의 블루비치였다. 구축함과 로켓 포함해서 포탄을 퍼버댔다. 상륙정들은 속속 해변으로 향했다. 탱크와 각종 중장비들도 상륙했다. 보병들은 해안에서 인천항 탈환을 준비했다. 작전 개시 1시간 30분 만에 레드비치를 완전 장악하고 인천 시가지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레드비치와 블루비치로 상륙한 보병들이 서로 만나면서 작전은 끝났다. 인천 상륙 작전은 유엔군 전사자가 단 20명에 불과할 만큼 신속 정확했다. 맥아더 총사령관의 도박은 성공했고 그 성공에 가장 기뻐한 것은 그 자신이었다. 그러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유엔군의 인천 상륙으로 남한에 있던 북한군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당시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고 유엔군의 인천 상륙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게다가 낙동강의 북한군은 인천 상륙 작전이 끝난 뒤로도 일주일 동안 이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투에 임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북한군은 겁을 먹고 즉시 퇴각하기 시작했다. 한편 인천에 상륙한 미 10군단은 서울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발걸음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제일 목표 지점은 김포 비행장이었다. 김포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비행장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했다. 9월 18일 김포는 미 해병대의 손에 들어왔다. 그 후 해병대의 콜세어기가 김포 활주로에서 이륙해 서울을 폭격했다.
서울 수복의 신호탄이 울려 퍼진 것이다. 서울 수복 작전은 세 갈래로 나뉘었다. 우선 제5 해병사단은 김포를 통해 바로 한강을 건너 서울의 서쪽 시가지를 공략하기로 했다. 한편 제1 해병사단은 서울 남부의 교외 지역을 점령하고 서쪽 시가지에서 제5 해병사단을 만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방어선에 미 육군 제7사단이 올라오면서 동쪽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북한군의 증원을 차단한다. 미 해병대는 작전대로 한강을 건넜지만 서울 서쪽의 고지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힌다. 북한 인민군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치열한 접전으로 미 해병대는 큰 타격을 입었다. 포대와 전투기가 사흘 동안 지원 사격을 했다. 또 화염 방사기까지 동원됐다. 그러나 북한군의 저항은 거셌다. 미 해병대 소속의 중대가 66고지에서 치른 전투는 처절할 정도였다. 이 해병 중대는 참호 속에 북한군을 상대해 총검을 들고 백병전까지 치러야 했다. 포연이 거쳤을 때 중대 병력 206명 가운데 33명만이 살아남아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 한편 서울 남동쪽에서는 미 육군 제7사단이 북한군을 쫓으며 올라오고 있었다. 9월 22일 북한의 전차 대대를 격퇴시켰고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수원 비행장을 확보했다. 김포와 수원 비행장에서 이륙한 전투기들은 지상군의 서울 전진에 힘을 실어줬다. 9월 24일 유엔군은 서울 주변의 고지를 점령했다. 그때 광경을 잊을 수 없어요. 아래 펼쳐진 도시 곳곳에서 연기가 치솟고 건물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죠. 콜스 여기가 날아와 폭격을 하면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고지에서 본 그 광경은 마치 영화 같았죠. 하지만 그건 현실이었어요. 비숍 이등병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5일 북한군은 서울에서 퇴각하고 3개월 만에 서울은 수복됐다. 남한 경제 문화의 중심인 서울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온 것이다. 9월 29일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총사령관이 참석한 서울 수복 기념식이 거행됐다. 이 기념식은 전 세계에 유엔군의 국제 경찰로서의 위상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념식 중간에도 멀리 저격병들의 총성이 들려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경고했다. 1950년 9월, 이제 전선은 유엔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됐다. 마치 노르망디 상륙작전 후 연합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우선 목표는 38선까지 진격해 예전의 군사 분계선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10월 1일, 남한의 국군 사단이 제일 먼저 38선에 도착했고 그 여세를 몰아 계속 북진했다. 일주일 뒤에는 유엔군도 38선에 도착해 북진 명령을 기다렸다. 그런데 이때부터 미국 정계의 고민은 시작됐다. 유엔군을 북으로 진격시키는 것이 옳을까? 그렇게 되면 국제경찰의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닐까? 결정은 쉽지 않았다.
한편 이때 미군 사령부는 중국이 북한을 돕기 위해 병력을 만주로 이동시킨다는 소문을 듣는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습을 못마땅해했고 그 간섭이 만주 지역으로 이어질까 염려하고 있었다. 첩보에 따르면 45만 명의 중국 공산군이 압록강 너머에서 언제라도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대기 중이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를 바라는 군과 일반인들은 이런 위험 신호를 무시해버렸다. 미국민은 절반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았다. 사실 한국전쟁은 미국과는 거의 무관한 전쟁이었다. 1950년대 미국은 평화로웠고 집집마다 자동차가 최소 한 대씩 있을 만큼 풍요로워서 따분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때 마침 한반도의 전승 소식은 미국민들에게 자극제가 됐다. 특히나 공산주의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미국민들은 미군의 북진을 환호했다. 전쟁터가 북한으로 옮겨지면서 남한 사람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치르고 시장도 열렸다. 또 지난 넉 달 동안 전쟁이 남긴 상처를 복구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늘 다짐했던 한반도의 통일을 기대했다. 그 기대는 오랜 세월 외세의 간섭과 침입에 시달렸기 때문에 더욱 간절했다. 한국은 과거 때로는 중국, 때로는 일본, 때로는 러시아의 간섭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 심지어 이들 나라의 지배를 받기도 했다. 그 가운데서도 중국은 천년이 넘게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인지 두 나라는 불교와 변홍사를 짓는 등 문화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1950년 이 두 나라의 정치 체계는 완전히 달랐고 한국전쟁은 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남한의 국군과 중국의 공산군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충돌을 앞두고 있었다. 북한의 수도 평양으로 가는 길은 거칠 것이 없었고 유엔군은 각 부대별로 누가 먼저 평양에 도착하는지 경쟁했다. 북한은 평양 근처에 저지선을 구축했지만 유엔군의 파죽지세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 미 제8군은 38선을 넘어 북진한 지 열흘 만에 평양 입구에 도착했다. 뻥 뚫린 길을 바라보며 미군들은 몹시 들떴다. 맥아더 총사령관이 추수감사절을 고향에서 보내게 될 거라고 했고 우린 그 말을 믿었어요. 사기가 하늘을 찔렀죠. 카디널 이등병이었습니다. 미 제8군은 북한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 평양에서 다시 북서쪽으로 전진했다. 북한의 마지막 주요 육상 거점이었던 청천강을 건널 때는 승리가 바로 눈앞에서 손짓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너편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100여 구의 미군 시체였다. 궁지에 몰린 북한이 최후의 발악으로 미군 포로들을 죽인 것이다. 10월 24일 유엔 결의안에 따라 맥아더 총사령관은 압록강까지 진격할 것을 명령한다. 완전한 승리가 곧 손에 잡힐 듯했다. 그러나 압록강에서 이들을 맞이한 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다. 수십만 명의 중공군이었다. 1950년 10월 25일 유엔군이 설마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압록강으로 진격하던 유엔군 앞에 갑자기 셀 수 없이 많은 중공군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중공군은 유엔군의 항공 정찰을 피해 몰래 북한 산악 지역에 잠입 숨어 있었다. 이들의 기습 공격에 유엔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당시 유엔군의 방어책은 항공지원뿐이었다. 사방에서 몰려나오는 중공군에 맞서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대부분 전사하고 만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하늘을 찔렀던 유엔군의 사기는 급속도로 땅에 떨어졌다. 생존자들은 중국말을 들었다 그러고 우린 어떻게 된 일인지 몰랐어요. 할로윈 때였는데 날은 춥고 우린 꽁꽁 얼어 있었죠. 앞이 캄캄했어요. 제19보병대 하프였습니다. 승전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던 극동사령부는 중국이 전면적으로 전쟁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워싱턴에 압록강에 중국 수비대와 작은 마찰이 있었을 뿐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워커 중장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휘하 부대원들을 전부 청천강까지 후퇴시킨 다음 상황을 다시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일순간 중공군이 자취를 감춰버렸다.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린 것이다. 11월 내내 중공군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유엔군의 정찰기가 떴다. 그 결과 파악된 중공군의 수는 5만에서 7만 명으로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규모였다. 그러나 실은 45만 명이 더 있었다. 중공군은 위장술의 천재들이었다. 이들은 나뭇가지로 위장한 채 낮 동안 꼼짝 않고 숨어 있었다. 그러면 아무리 정찰기가 위에서 자세히 관찰해도 중공군의 모습을 찾아내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11월도 거의 지나가고 유엔군은 크리스마스엔 고향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공군이 잠자마자 11월 24일 맥아더 총사령관은 재전진을 명령한다. 서부전선은 미팔군이 맡았다. 이번엔 단 한 대대도 낙오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압록강으로 전진했다. 동부전선은 제10군단이 맡고 장진호 방향으로 전진했다. 첫날의 성과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조금이지만 모든 부대가 고루 전진했다. 그러나 다음 날 전세는 뒤집어졌다. 미 8군과 10군단 사이에는 허술한 빈틈이 있었는데 중공군이 이 지점을 집중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유엔군의 전선은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재전진 사흘 만에 유엔군은 전면 후퇴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나 두 동강 난 것은 유엔군의 전선만이 아니었다. 혹독한 겨울과 무자비한 공산군 앞에서 유엔군의 사기도 두 동강이 났다.